안녕하세요. 2연계 최종 점검 독서의 김미성입니다. 여러분, 독서영역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 정리 정말 힘들다 하면서 저를 발견하고 클릭한 친구들 있나요? 잘하셨습니다.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 점검 강의를 준비하면서 수험생의 입장이 되어봤어요. 내가 수험생이라면 수능 특강 교재 풀어봤어. 수능 완성 교재도 풀어봤어. 그런데 복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국어 공부만 합니까? 수험생들은 영어도, 수학도, 탐구도, 또 한국사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해야 할 공부가 얼마나 많아요. 그 공부의 짐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주자. 이 강의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제자들이 조금 더 쉽고 편하고 또 정확하게 복습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이다. 그런 강의를 만들어 보자 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점검 독서 강의 111이라는 숫자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특강에 있는 독서, 수능 완성에 있는 독서 지문 탈탈탈 털어왔습니다. 총 111개의 지문이 있더라고요. 자, 111개의 독서 지문을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우와, 선생님 그게 돼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료가 자료실에 있습니다. 100쪽이 넘죠? 네, 그 자료들을 내려받으셔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교재 옆에 딱 두시고 함께 호흡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선생님 시간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단 10시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111개의 지문을 10강 안에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시간이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1시간당 11.1, 11개 정도의 지문은 쭉 정리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핵심 개념, 어휘, 네, 원리, 과정들 잘 따라오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서 경험하셨죠? 독서는요, 지문이 확실하게 연계되기도 하지만 주로 개념이나 소주제 아니면 어휘나 원리 위주의 연계가 많구나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면 우리가 연계된 독서 지문을 만났을 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목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달려보죠. 이 강의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픈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수능까지 63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진짜 조금 남았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요, 이 10강의 강의를 6번이나 반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2주 드릴게요. 일주일에 5강씩 해서 2주 동안에 이 독서 지문을 완전히 복습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스스로 또 복습, 반복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 푸는 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복습하면 훨씬 수월해질 거고요. 저와 함께 10시간 다 달린 이후에 혼자서 읽어보고 또 반복하고 또 복습하는 것은 이전보다는 점점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회 독했다느니 4회 독했다느니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63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는 바로 선생님과 같이 정리했던 111개의 지문의 내용이 막 떠오르면서 행복한 1교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의 목소리가 자꾸만 나죠. 지금이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우리 올림픽에서 펜싱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직이 읊조리는 거 봤죠. 그리고 정말로 해낸 것을 우리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의심의 마음이 들면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스스로 반복하면서 독서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져 봤댔자 나는 한번 읽었고 선생님과 같이 최종 점검도 할 거니까 반드시 연계를 느끼면서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최면 걸어서 네, 충만한 상태, 자신감 충만한 상태에서 수능 1교시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수능 개념부터 이렇게 최종 점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이 수능 이후에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1교시가 행복했습니다. 독서 다른 친구들은 어려웠다고 하는데 저는 할만하던걸요. 라는 고백을 해준다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날에 저는 상상하면서 1강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바로 1강에서 저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바로 만나요.